안녕하세요. 서울 강남도장에서 신항하고 있는 종감 홍정실 수석 포감입니다. 어, 제가 하는 일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지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사면 좀 생소하시죠? 어, 지적장애 아동이라든가 또 학습장애 아동, 학습부진 아동들 그리고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학습적인 그리고 특수교육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어, 보통의 아이들은 어, 한글이라든가 수 개념을 쉽게 습득해서 어, 별 무리가 없지만은 어,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과 또수 개념 등을 어, 지도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해가는 모습을 볼때제 어, 일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아이들을 음,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어, 저의 매일의 아침을 여는 태울주 수행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 태율주 수행은 저의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의 지친 몸과 마음에 충전기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겠죠. 예, 어, 저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좀 출근 시간이 좀 늦습니다. 물론 그래서 또 퇴근 시간도 좀 늦고요. 어, 그래서 보통은 어, 출근 시간 전에 어,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인터넷 카페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 주말에는 또 저희 도장 성도님들과 함께. 관악산 입구에서 패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증산도 진리 서적을 어, 전해주고 있죠. 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서 그런지 어, 힘드나고요. 아주 즐겁습니다. 음, 주로 퇴근 시간도 늦고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 주로 인터넷 카페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데요. 어, 카페 활동에서 주 2회 중월 2회 정도의 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그곳에서 상징 진리를 전하고 있고요. 어, 또 소책자를 신청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책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몇달 전에 어,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에서 환당국이 번역본 출간 기념으로 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어, 환당국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카페에서 어,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몇 분의 회원님들을 초대했고요. 어, 그때 제가 전해 드렸던 진리 서적을 읽으시고 어한 분이 저에게 어그 진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셔서 서울 강남도장으로 인도해서 어 입문하셨고 또 지금은 어태월 주생과 진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어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사님들께 보은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가장 큰 보호는 상디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기에 상디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생활하고자 매일같이 105배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 105배례는 제 신앙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고 또 상디님 진리로 늘 깨어있게 하고요. 그리고 상디님 진리와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상디님 진리를 전하는 기쁨도 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저희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도전 말씀이 있어요. 도전 8편에 보면 은 어,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란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인에는 다 형제니라. 하신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실천하는 것이 제가 이제껏 입은 크나큰 은혜에 대한 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어, 전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어요. 어,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어린 제 가슴속에 남아서인지 음, 어렵고 또 가난한 그런 불쌍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또 초등학교 때에는 음, 일병 왕따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소외된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어, 그게 아마도 지금의 제 직업으로 또 이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의 첫발을 내딛게 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용하다는 무송인을 찾아갔다가 들으신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어, 당신네 집은 할아버지가 천상에서 아주 높은데 계시니까 절에 가서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아버지께 물떠 놓고 빌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그게 어머니께서는 좀 믿겁지가 않으셨는지 또 다른 뭐 용하다는 또 무속인을 찾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 그 얘기를 어머니께서는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절에 나가시질 않으셨어요. 전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의아했죠. 그리고 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시길래 천상에 높은데 계시다는 거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어, 그러나 이제 저는 등산을 무척 좋아했기에 산에 가면 늘 접할 수 있는 사찰에 들러서 어, 기도하고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 2003년도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마치고 그리고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던 차였습니다. 아, 제게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그런 때였죠. 그런데 뉴스 보도를 통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또 유가족들의 그 오열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참혹한 이라크 대전쟁의 현장 보도를 또 접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 밤하늘을 보면서 부처님도 찾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찾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저런 슬픔과 아픔이 없는 모든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어, 제가 우연히 인터넷 허준 따라잡기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 본래 음향오행과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차여서 어, 그 카페에 가입하고 모임에 나갔는데 음, 모임에 나가보니까 운영진들이 다 증산도를 신앙하고 계시는 한의사분들이셨어요. 그 모임에서 대자연의 음, 섭리인 음향오행의 원리로 가을 개벽이 오는 이치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저는 가을 계벽은 대자연의 섬유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음, 그런데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불교를 신앙해서인지 몰라도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음, 기독교를 좀 섞어 놓은 듯한 느낌도 들었고, 음, 불교에서는 누구나가 부처가 될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제 인도자가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소책자를 전해주면서 어, 마음이 와닿는 글귀라도 있으면 다음 주부터 한번 공부해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미 마음 속에 no라는 결단을 내렸고 건성으로 네하고 대답하고 돌아왔죠. 음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 제, 저를 이렇게 등산도를 소개해 주신 그분과의 어, 만나야 될그 약속한 날이었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정말 제게는 잊지 못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화산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동굴처럼 보이는 곳에 시체도로 가득 차 있고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아이를 들쳐업고 산을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다 보니까 마을 어귀쯤 되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할아버지께서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피하시라고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서는데. 어, 그중한 분의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로 제 뒤통수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벌떡 깨웠죠 그런데 정말 정말이지 실제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정말 얼얼했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까 기분도 너무 안 좋고 또 좋은 꿈인 것 같지가 않아서 어, 그 약속 장소로 갈까 말까 정말 망설이지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신조이기에 정말 맞이 못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어, 사실 그때 받아온 소책자도 읽지 않고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차였기 때문에 어, 그 약속 장소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죠. 그때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글귀가 하나 들어왔어요. 증산도의 진리는 자연의 섭니다. 이 글귀가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증산도의 진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지? 어, 자연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를 초월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종교가 아니네. 한번 알아나 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 그 증산도 신앙하시는 분이 제게 소책자다 읽었는지, 그리고 공부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 음, 올까 말까 망설이게 한 전날 밤 꿈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증산도 도전을 펼쳐서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도전 2편 78장, 믿음은 설령신의 음독으로라는 그 편장을 펴보면서 저보고 소리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아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라는 성구 말씀을 읽는데 정말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꿈에서 지팡이로 내 뒤통수를 내리치셨던 그 할아버지가 나의 설령신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날로 저는 입문을 하고 본격적으로 증산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증산도 공부를 팔관법으로 공부해 가는데 정말이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미스테리한에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의 해답이 정말 증산도 진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 진리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말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재미있게 진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대님에 대해서는 막연히 모든 사회, 모든 조직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또한 리더가 있어서 그 조직과 사회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듯이 이 대우주에도 그렇다면 누군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 대우주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 도전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셀 틈 없이 짜놓으신 인류 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 내용을 접하고 지금의 현실 역사가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그 천지공사의 내용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증산상지님이 우주의 통치자, 주제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한반도가 이 4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러일전쟁도 그렇고, 중일전쟁도 그렇고, 꼭네 개의 나라가 항상 이 한반도를 두고서 서로 격돌을 벌였을 때, 그냥 우연이라 치기에는 저에게는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바로 상제님의 오선위기도스로 판짜 놓으신 천지공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상제님이 진정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맞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8월에 증산도에 입도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해 오고 있습니다. 음, 제가 입도를 하고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증산도는 누구를 신앙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옥황상제님을 신앙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 결혼하셔서 어머니가 내내 보고신 게 너희 할아버지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물떠 놓고 옥황상제님을 찾으면서 기도도 하고 주문도 외우시는 걸 봤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찾던 그 옥황상제님 하고 물으시기에 맞다고 그분이시라고 대답하면서 순간 아 나를 상제님 진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할아버지셨구나. 왜 용하다는 무속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천상 높은 데 계시다고 했는지 그때야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엔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바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신도의 움직임을 통한 실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증산도를 알리는 개벽문화 한마당에 가서 정명희 강사님의 우주일련 강의를 듣고 사실 제가 다시금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들은 우주 1년이었는데, 그날을 들은 우주 1년은 저에게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로 인생의 참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상제 님이 진리를 만나서 가을의 인간, 완성된 인간, 바로 인존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난 목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죠. 불교를 신앙하면서 제가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의문인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모든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야 이 번뇌의 고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다지도 욕심과 집착을 벗어던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일련 이야기 속에서 제 인생의 참목적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과 욕심이 한순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뜻이 갑자기 제 가슴 속으로 와 닿더라고요. 증산도가 정말 참 진리로구나.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제게 이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께, 그리고 상제님의 진리를 크게 깨우쳐주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그리고 천상에서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하려고 무척이나 했었을 조상님들께 반드시 보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증산도는 저에게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해주었기에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정말 은혜이자 기쁨이자 감사였습니다. 또 증산도는 저에게 조상과 자손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줬고, 또한 체험하게 해줬습니다. 어, 3년 전에. 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장시간의 수술 후에 보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그 순간에 문득 상제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때, 상징 진리로 이끌어 주신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께 힘을 실어 드리자. 그래서 전 할아버지께 어머니가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게 해 주십사, 그리고 살려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면서, 직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같죠? 그 다음날, 저희 언니한테 오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머니께서 아침에 의식을 회복하셔서 준중환자실로 옮기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전 그때 할아버지께 그리고 상제님께 무한한 감사와 이 기도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증산도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의한 필연이었음을 깨닫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가을 계벽을 앞두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하려고 천상에서. 60년 이상 공을 들이셨을 저희 조상님을 생각할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직도 자손이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해 천상에서 애태우계실 그런 조상님들을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많은 이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태어난 궁극의 목적을 늘 잊지 않고 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니 천지일월 부모님께 그리고 조상님께 반드시 보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은